나툰터널 시공 시 지하발파공법의 종류와 특징. 지하발파공법은 폭파시에 주변 안반 손상을 최소화해서 여구를 방지하고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야. 각 공법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먼저 짚어보자면 요구되는 발파 정밀성, 그리고 원지반의 안정성,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감도, 발파 책임자의 숙련도, 그리고 발파에 대한 효율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해. 그럼 지하발파공법에 대해 소개해볼게. 먼저 라인 드릴링 공법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표의 절취선을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굴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장소에 무장약 빈 공을 미리 뚫어놓고 폭파시키는 것이 키포인트야. 무장약 공, 다음 라인은 장약을 50% 채우고 그 다음은 100%를 채워서 무장약 공을 따라 굴착 예정성이 생기게 하는 게 키포인트지. 무장약 공은 50mm에서 70mm 정도 공경으로 공경의 2에서 4배 간격으로 촘촘히 뚫어야 하고, 장약 공은 75mm 정도 공경에 공간격은 20에서 30cm 정도 간격으로 천공해야 해. 무장약 공이 촘촘하기 때문에 천공비가 많이 들고 오차 없이 평행하게 천공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과 고성능 천공기계가 필요해. 단, 안반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전리간격이 작은 안반 굴착에 효과가 커 매끈한 발파면을 얻을 수가 있지. 다음은 프리스프리팅 공법, 즉 선균열 발파 공법이야.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먼저 굴착 예정선 주변에 주변공을 먼저 폭파시켜서 파단면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폭파시키는 공법이야. 정밀하게 파단면을 살짝 만들기 위해 주변공은 후에 터트리는 주 발파공보다 공간격이 작고 장약량도 50% 이하로 적어, 또 후속 발파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파단면 때문에 과굴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 라인 드릴링 공에 비해서는 공수가 적어서 천공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역시 숙련된 천공 실력이 요구돼. 미리 파단면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라인 드릴링에 비해 균질하면 효과적이야. 사실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법이야. 쿠션 블라스팅 공법은 굴착 예정선을 따라 폭파공보다 훨씬 적은 약경에 흑약을 자유면을 향해 장약하고 남은 공간을 모래로 채워서 폭발할 때 모래와 공기를 완충, 즉 쿠션 작용을 시켜서 파단면보다 더 깊이 작용하려는 폭발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공법이야. 또한 보통 쿠션 발파공은 주 발파공이 발파된 다음에 점화시켜. 프리스프리팅과는 반대의 순서지. 라인 드릴링이나 프리스프리팅보다 공간격이 넓어서 천공비를 줄일 수 있고 견고하지 않은 안반에 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만 라인 드릴링이나 프리스프리팅을 병행하지 않고는 90도 코너 발파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마지막으로 스무스 블라스팅 공법이야. 이 공법의 원리는 쿠션 블라스팅과 같은데 쿠션공에 정밀화약을 장전하고 쿠션공을 주발파와 동시에 점화하는 차이가 있어. 정밀화약을 사용하는 만큼 안반에 손상이 적은 편이고 여구리 적고 매끈한 굴착면을 얻을 수가 있어. 다만 이 공법도 공 간격과 최소 저항선 사이의 정확도가 요구되니까 아무튼 고도의 천공 기술이 요구되고 그런 만큼 천공과 장약에 경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